안녕하세요. 저는 과일 카페 사장님하고 있는 티니입니다. 과일 카페면 돈을 되게 잘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취미로 하실 건데 열심히 하실 수 있나요? 맨날 과일만 깎으니까 재미없어요. 감별을 하시네요, 사장님처럼. 당연하죠, 사장님인데. 사장님처럼이 아니에요. 사장님이에요. 수익은 좀 나으세요? 아니요, 그거 아세요? 배민으로 팔면은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 현실? 일은 있잖아요. 여기는 일이 계속 생겨요. 과일 시장에 온 티니 제작진을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지각하시면 어떡해요? 제작진은 지각했지만 이곳은 인천 송도. 꼬우면 서울에 사는 것도 방법이다. 갑시다.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오늘 주문대로 과일이 먹어버려요. 과일이 하나씩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컵과일에는 제 맘대로 넣는 거예요. 맛있는 거 골라서. 오늘 그러면 뭘 구매하려고 결정하고 오셨어요? 오늘요? 무슨 기준이에요? 사장님 기준이에요 그냥? 티니 사장님? 아니요, 이제 오다 보면은 그 계절에 맞게 과일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쁜 언니 맞네. 그거 요즘 뚜메? 왜? 뚜메 요즘 아이돌 해요. 비밀인데. 연애? 아 진짜? 네. 아니 나름 비밀. 왜 이렇게 이뻐졌어? 저 오늘 화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졌네. 왜? 요즘 아이돌 하고. 아니 비밀이라고. 비밀이라고. 그리고 내가 딱 맞춰냈잖아. 너무 이뻐졌어 오늘. 아니 근데 오렌지가 좀 작네요. 사장님들과의 만담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오렌지 협상에 들어간다. 56과짜리 찾고 있는데 72과. 아 이것도 좀 작은데? 이게 72과예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는 협상. 아니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사고 싶은데. 아니 그리고 오늘 촬영하니까 네. 내가 5만 5천 후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너무 작아요. 두뇌 풀가동. 고민이 깊어졌다. 그냥 이거 살까? 그래 이거 사. 아, 5만, 근데 껍질 5만, 얇아요? 어, 얇아. 5만 5천 원에 줄게. 하나 줄게 가지고. 그럼 하나 주세요. 산다고는 했지만 영 시원찮은 표정. 하지만 이미 말은 뱉었쥬? 아니 그럼 사줄 말지. 오늘 촬영해서 5만 5천 원. 그렇게 가주세요? 사장님의 후한 인심에 5초 만에 얼굴에 꽃이 폈다. 아, 특별히 5만 5천 원 촬영하는 거래. 맨날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진이 뭐예요? 네? 과일을 부르니. 근데 저는 사실 냄새 제일 많이 봐요. 냄새. 맛있는 냄새. 저 코가 좀 좋아요. 개코티니. 그 냄새를 맡아 직접 맡는 걸 한 번도 못 보긴 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딸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앞에 가면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 그녀는 냄새로 생계를 유지 중이다. 사실 오기 전에 쇼핑 한번 했어요. 아침 엄청 일찍 나오시지 않았어요? 저 일 한탕 했죠 이미. 저 컵과일 만들고 배달하고 집 가서 머리 감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아 얼굴 망했네. 매일 그럼 이렇게 시장 나오시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때마다 달라요. 왜 저래? 이거 봐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총 맞았나? 아니 이거 봐요. 과일 카페에서 총격전이라도 있었던 걸까? 진짜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진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상어 아기 상어. 네? 뚜루뚜뚜루. 과일 카페로 수익은 좀 남으세요? 아니요. 아 진짜 재미로만. 사실 재미라고 하면은 처음엔 재미였죠. 다 저의 손을 보세요. 서은이가 제 손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재미있었어요? 하루요. 그거 아세요? 배민으로 팔면은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 현실? 왜죠?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셔서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쥐잡듯이 뒤져 찾아낸 저렴한 주유소. 다 큰 소녀의 칭찬해달라는 표정. 이거 살짝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저기서 찍으셔야 돼요. 그 파파라치 짤 아세요? 에이. 빨리 와요. 얘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녕. 어 그래 안녕. 히히. 이거 밖에 써 있는 거 다 손으로 직접 쓰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거 2,900원 아니고 1,900원이에요. 왜 안 고치세요? 방금 알았어요. 그냥 2,900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 비싸게 팔아가지고 여기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기 때문에 싸게 팔아도 돼요. 이야. 자영업자로서의 네. 감사 철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람들한테 더 주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시키셔도 어차피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남는 거잖아요? 확고한 장사 철학이 숨쉬고 있는 이곳. 그녀의 정치색이 가늠될 정도로 빨간색이 한가득이다. 이거 저게 되게 짬내 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라믹 칼이라서 떨어뜨리면 깨져요. 그치만 저 이 칼 좋아해가지고. 에이, 이것만 했는데. 안 묶어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통 밥을 먹으려면 그 정해진 매출이 있어요. 그 이제 달성을 하면은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굶어요 저 그냥. 그게 얼마예요? 비밀이에요. 10만 원? 어떻게 하셨어요? 10만 원 정도 되면 밥 사 먹고 배달의 민족이랑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넘는다? 그럼 먹고. 또 다른 점은 준비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일단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어디 좀 쉬실 수 있는 거예요? 쉬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아니, 친이님이. 저요? 네. 저는 지금 아직 팔팔한데. 전 안, 일은 있잖아요. 여기는 일이 계속 생겨요.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처음 바로 만드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많은 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딱 공연 끝나서 연습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강하게 이러고 있는 거지. 원래 같으면은 이 날씨 좋은 날 밖을 뭔가 여유롭게 걷는다는 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진짜로. 일찍 철들었네요, 태연님.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 같아요. 23세 나이에 인생을 통달한 티니. 인생 2회차가 의심된다. 또 일하시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쉬는 거예요. 같이 붙이실래요? 내가 왜요? 쉰 듯 안 쉰 듯 몰려온 주문에 다시 바빠진 티니.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비싸요, 저게. 이거요? 이거 200만 원인가? 아, 200만 원인가? 100. 이거 요청사항에 그 전화번호 있거든요? 예. 거기로 전화달라고 하셨어요. 다른 번호라고. 고객의 어떠한 요청도 잊지 않는 섬세한 사장님이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급해.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회차 공연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공연 결과에 착잡해진 티니. 난 모르겠다.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날 티니가 속한 팀 시로코아는 또 8위를 차지했다. 세상이 가혹하네요. 제 숙연하게 좀 이거 좀 만들게요. 아니 왜 꼴등이지? 왜 꼴등 같아요? 슬픈 와중에도 배달 주문을 준비하는 23 사장님의 전완근. 차라리 운동을 했더라면 메달 몇 개는 딸 수 있었을까. 우리 진짜 근데 열심히 하는데. 슬퍼할 때도 없어. 맞아요. 이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바쁘신데 죄송한데. 네. 좋아.
썸네일도 나왔겠다. 직접 배달에 나선다. 해가 뜰 때도 질 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 아, 저 여기 지금 301도 썸네일 하나 더 나왔다. 마지막 주문을 완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야후! 차가 너무 많아. 이번에는 운전대를 박살내려나 보다. 피곤해서 바로 늘어질 만도 안 돼. 백종원 선생님에게 협박이라도 당한 듯 정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끝! 오늘 끝! 마이크 차셔야 되는데. 마이크고 자시고 드디어 쉴 수 있음에 기쁜 티니.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저는 신발도 벗고 입장. 이제 나 배민이 소리를 해놓고 쉴 때도 마음 편히 쉴 수는 없다. 오늘 촬영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촬영 소감이요? 저는 그냥 저의 일상이었어요. 아, 이게 일하면서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노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어림도 없는 소리를 곧잘 한다. 그런 분들도 팀이 이렇게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언니들 저 이러고 연습 가요. 맨날 이러고 저는 언니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름 힘들어요. 근데 안 늦을게요. 자기도 늦으면서 우리한테 뭐라 한 거야? 컷. 다시 한 번. 컷. 'Cause it's hard to say.